비급여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급여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농협과 메리츠가 출시가 된 겁니다. 메리츠에서 9월 달에 상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특정 순환계. 자, 메리츠에서는 2대 주요 치료비가 아니에요. 하지만 2대 주요 치료비가 약간 좀 낯익은 단어이기 때문에 특정 순환계 급여 치료비라고 특약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요한병원은 안되고 일단 요한병원 제외, 그다음 요한병원 본인 부담금은 100만원부터 일단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0만원부터 잘 안보이시겠지만 2500만원까지 5년간 그 총 얼마예요? 1억 2500만원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특정 순환계 질환 급여 치료비예요. 요한병원 제외 100만원부터 5년간 보장이 되고요. 자, 보험기간 중에 특정 순환계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지급 기준 내에 요양병원 이외의 요양기관과 아니면 특정 순환계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연간 특정 순환계 질환 본인 부담금 급여 의료비 총액을 요양병원 제외 그래서 100만원부터 2500만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암 주요 치료비를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특정 순환계, 예, 특정 순환계 급여, 요양병원, 일단은 본인 부담금 100만원 이상 보장이 되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100만원부터 일단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요양병원 제외가 있고요. 요양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은 여기서 보시면 100만원부터 일단은 600만원까지. 자, 보험기간 중 여기 보세요. 요양병원은 제외예요. 여기도 요양병원 제외. 그래서 보험기간 중 특별약관에서 특정 순환계 질환, 특정 순환계 질환으로 진단받고 이제 요양병원에서 특정 순환계의 치료를 목적으로 연간 특정 순환계 질환 본인 부담금 이제 요양병원 그래서 100만원부터 보장을 해준다. 100만원부터 600만원 미만까지 요양병원은 보장이 된다. 요양병원 제외는 2500, 요양병원은 600만원까지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특정 순환계의 주요 비례형이에요. 도대체 특정 순환계가 뭐야? 순환계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구름명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류마티스, 만성, 부정맥, 협심증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뇌혈관 질환 I60서부터 69까지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경증, 뇌혈관, 급성심근쇠, 뇌출혈, 뇌경색, 급성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혈관 질환의 역대급 보장이에요. 순환계의 전체 I코드죠. 고혈압 질환, 그래서 특정 순환계 I코드가 뇌출혈, 그리고 뇌졸중, 뇌혈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역시 심장질환도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이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팀장님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네이밍, 이제 고객이죠. 뇌심 주요 치료비죠. 자, 일단은 암 주요 치료비는 비례형은 종합병원 혹은 그 위상의 상급 종합병원만 돼요. 하지만 뇌혈관, 심혈관 주요 치료비는 모든 병원에서 돼요. 요양병원 제외된 2500만원, 요양병원 된 500만원까지, 6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암 주요 치료비는 6억도 있고 그 다음에 물건 메리츠 거예요. 메리츠는 6억까지만 되는데 타사는 10억까지 보장을 나왔잖아요. 뭐 15억도 있고요. 하지만 뇌질환, 심장질환은 뇌심 주요 치료비는 1억 2500만원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500만원을 5년간, 그래서 1억 2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장 항목 그냥 다 보장해 드릴게요. 여기도 보시면 진찰료 뭐가 있죠? 뭐 약품, 예, 약값, 그 다음에 입원비, 식대, 처치비, 네, 다 보장이 돼요. 없는 게 없어요.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방수, 암수술비, 항암방사선, 항암약물만 되지만 뇌질환, 심장질환은 뇌심, 말 그대로 특정 순환계 질환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 보험료예요. 우리가 표준체 혹은 3, 10, 5가 있어요.
네, 표준체. 뭐 유병자는 없고 3텐 5가 있어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소견, 수술 소견, 진단 확정 소견, 의심 소견, 재검사 소견. 10년은 입원 수술이에요. 하지만 예외 질환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20세부터 쭉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50세 기준으로 연만기, 50세 기준으로 연만기 했을 때 세만기도 있죠. 그 12,000원 정도. 그래서 연만기 무해지는 7,000원 정도. 세만기 무해지는 12,000원 정도. 3텐 5는 일반 좀 더, 네, 여기 보시면 세만기가 14,000원 정도. 표준형보다는 약간 보험료가 좀 비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0까지 되는 거. 2,000까지 되고 밑에는 500까지. 그래서 2,50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특정 순환기 질환 급여, 네, 위에 요양병원 제외는 2,000만원, 그 다음에 요양병원은 500만원, 그래서 2,500만원까지 설명드렸잖아요. 특정 순환기 급여, 요양병원 제외된 거랑 요양병원 합사해서 2,500만원. 그래서 일단 전체 보험료 보시면 뭐 20대, 30대 남자, 여자 뭐 특약별로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최소 보험료가 25,0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밑으로 연락 주시면 설계와 상담 가입을 시켜 드릴 거예요. 자, 특정 순환기 급여 치료비예요. 요양병원 제외와 요양병원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부터 2,500만원까지 있죠. 자, 왜 급여만 될까요? 일단은 입원비, 식대, 급여, 비급여 비중은요 거의 8:2 정도예요. 투약 같은 경우는 거의 다 9:1 정도. 예, 그래서 거의 다 급여예요. 처치 및 수술도 급여가 50%, 비급여가 50% 정도. 검사비는 한 7:2 정도, 7:3. 뭐 치료비용도 거의 재료비는 비급여가 좀 더 많네요. 그 재활 물리치료비도 비급여가 70% 정도 이렇게 많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뇌혈관, 심혈관 주요 치료비죠. 유일한 단점은 뭐냐? 급여만 돼요. 급여만. 부정 여론이 생길 때는 당장 뭐 우리가 소식지에 넣으라고 하잖아요. 100% 얘기가 나올 거라면 우리가 팩트 대응을 해줘야 돼요. 특히 의료보험 적용이 22년도 우리가 건강보험평가대에 의하면 뇌혈관 질환은 88%, 심장질환은 89%, 암 같은 경우는 75%가 우리가 의료보험 적용이, 건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100%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보에서 내는 거고, 급여 같은 경우는 그 2번은 법정 본인 부담금 급여 항목에서 내가 내는 거, 그 다음에 3번은 비급여, 우리가 병원비 영수증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급여, 그 다음에 여기 비급여. 근데 급여에서도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이 있고 비급여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 비급여는 전체 뇌혈관, 심혈관 의료비, 병원비가 5% 미만이에요. 5% 미만. 그래서 급여만 되고 비급여가 안 된다 해도 일단은 암처럼 비급여가 많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요. 뇌혈관, 심장질환은 비급여 부분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급여만 95% 정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비급여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급여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농협과 메리츠가 출시가 된 겁니다. 3번이에요. 자, 중증질환 위주로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비급여 비중 자체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비급여 항목 자체가 더 줄어들 거예요. 2013년도에는 뇌혈관이 19%, 심장질환이 16% 됐어요. 본인 부담금이. 하지만 지금은 더 5% 미만, 5% 미만이죠. 네, 5% 미만. 근데 앞으로 점차 비급여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급여만 보장을 받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봉!